오른쪽,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요. 그래서 신화는 따지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설화에 포함이 됩니다. 이 작품이 신화로서의 지니는 특징. 오, 그러니까 신화로서의 특징. 설화에 들어가는 나머지 전설, 민담. 이러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과의 차이점 구분하세요, 이거지.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건국 신화라고 되어 있고요. 신화의 증거물은 포괄적이에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신화의 증거야. 신화적이고 서사적입니다. 서사적이라는 말은 스토리가 있어요. 이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쓰고 있냐, 얘가. 스토리가 있어요라는 얘기고요. 제제는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 근데 따지면 이거 사실은 단군이 주인공이 아니야. 단군 아버지하고 엄마가 주인공이지. 홍익인간 무슨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을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건국.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1대, 2대, 3대 구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늘에서 온 존재야. 그러니까 아들인 단군도 신성한 존재이겠지.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왕님은 하늘의 자손이시오.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농경사회의 제의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농경사회에다가 네모. 도대체 농경사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딱세 명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제3대가 단군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1대 환인은 천상적 존재,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2대 환웅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고 있다. 환웅이 내려온 땅은 하늘이 선택한, 그렇지. 하늘에 살던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아무 데서나 살지 않을 테니까 신성한 곳이겠지. 웅녀와의 혼인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요 웅녀는 사실은 역사 뭐냐 이러한 문헌적으로 봤었을 때, 아,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었겠구나. 그래서 토테미즘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제3대 단군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으로 탄생했고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은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아, 농경사회의 증거 있다면서 빨리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 가지고 내려옵니다. 신성한 힘을 가진 제사장의 성격. 오,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도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도 겸하고 있었구나.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 제정일치. 제사장과 정치인이 일치합니다. 신단수,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주는 매개장소고요. 요겁니다. 풍백, 우사, 운사. 풍백, 풍, 바람. 우사, 비. 운사, 구름. 결국에는 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는 중요하지. 왜 중요해? 농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였음을 알수 있음. 별표. 쑥과 마늘, 인간이 되기 위한 통과 제의. 근데 학교 셈에 따라서는 이 통과 제의를 뭐, 굴 속에서 지내는 것, 그것 자체를 통과 제의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밑에 배경 신화 보면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다리, 아하, 됐고. 주몽 신화 혹시 내용은 알고는 있니? 주몽이야. 그것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기는 한데.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 볼게요. 3대기 구조 1대, 2대, 3대. 천손하강형. 무슨 뜻이냐? 천손하강형. 하늘의 자손이 괄호 열고 지상으로 하강 내려옴. 이런 뜻이고요. 천부지모. 아버지는
하늘에서 왔고, 어머니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천부지목.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건국시조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단군 신화에서의 단군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고요. 공, 호랑이의 토템의 흔적. 토템은 뭐예요? 동물을 숭배하는 거를 토템.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주몽이는 알에서 태어났고요. 토템 신화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알에서 태어나 버려지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기아 모티브라고 합니다. 적대자와의 투쟁이 있습니다. 시련과 갈등이 확실히 있어요. 물론 거기에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때 도와주는 조력자들의 역할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요 정도 차이점 보시면 되겠지.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금 키워봅시다. 고기에는 이렇게 말한다. 옆에 고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군 고기를 말하는 듯하고요. 오른쪽 단어뜻 나온 거 보면 단군의 사적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이숭유의 제왕운기에는 단군본기라고 기록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서의 고기는 옛 기록의 총칭일 뿐.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서적에 이렇게 전해져 있다. 옛날에 환인, 환인이면 몇 대였었지? 1대였었죠. 1대. 환인, 제석을 말합니다. 제석, 뭐, 천상에서의 통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하느님. 환인, 하느님을 말한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2대.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천하면 지상세계라고 합시다. 지상세계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아버지가 환인, 1대 환인이 아들, 2대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주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 세 곳의 높은 산, 태백산. 태백산 쪽을 내려다보니 체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한자로 보면 홍익인간, 건국 이념이 드러나 있다. 오, 신화, 건국 신화에 건국 이념이 드러나 있어.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천부인 별표. 천부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의 위력과 영험한 힘이 표상되는 물건으로 방울칼 거울로 추정이 됩니다. 얘는 정치적인 거야? 종교적인 거야? 종교적인 거야? 아, 땅으로 내려오는 누구? 환웅은 종교적 제사장 정도로 볼 수가 있지. 내려보내서, 그러면 이 지상에는 원래 살고 있었나? 아니지. 원래 살고 있던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주해 온 거지. 그러니까, 아, 이들은 진짜 하늘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 지역으로 내려온 이주족이야, 이주족.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려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그러니까 지금의 묘양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신단수 체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서 있는 나무. 어떻게요? 아주 신성한 장소지.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 신의 도시 혹은 신성한 도시 라고 하고,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합니다. 환웅천왕 누구였어? 몇 대였지? 2대였었지. 1대, 2대, 3대 중에. 땅을 사람들을 다스릴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인 역할도 동시에 해주고 있지. 제정일치 사회다. 종교의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뭐, 대통령하고 대통령 겸 목사님인 거지. 대통령 겸뭐 스님 정도 되는 거겠네.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합니다. 환웅천왕은 다시체크,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풍백 뭐여서요? 바람. 우사, 비. 운사, 구름. 전부 다 뭐예요? 농사와 관련이 되죠? 그 옆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당신은 농경사회였었구나. 농경사회였음을 짐작합니다.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가지의 일, 360가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 당시 곰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었을 것이다. 이미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 그럼 생각해 보면 곰이랑 호랑이는 어때요? 원래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 선주족 혹은 선주민 이렇게. 한 마리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어 달라고 항상 기원했습니다. 둘이 서로 연합하자 이거지. 왜? 이 땅에 새로 3,000명 우르르르 온 애들이 힘이 너무 세게 생겼어. 걔네들하고 좀 연합하거나 사이좋게 지내야 될것 같아. 우리랑 잘 지내시죠? 아니요, 저희랑 잘 지내시죠? 뭐 이렇게 됐었겠지. 이때 환웅은 쑥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쑥한 다발, 마늘 20개. 얘네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인간이 되기 위해선 이거 먹고서 버텨야 되는 거죠. 통과 의례. 주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먹는다고 사람 되면.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밑줄 무슨 말이야? 고난을 극복하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것이다. 통과 의례로서의 역할이 또 나타나는 거지. 통과 의례 찾으세요 하면 1. 쑥과 마늘 2. 100일 동안 햇볕 보지 않는 것.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먹고 삼칠에 21일 동안 금기했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성공.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실패. 무엇이 성공하고 무엇이 실패했을 거다? 이주족과의 연합이 성공, 실패.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호랑이 토템을 부족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주족과 곰 부족이라고 할게요. 곰 부족의 연합이 성립되었다. 뭐 연합까지는 아니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정도 되겠지. 웅녀는 혼이 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누구? 단군 왕건 몇 대? 3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환웅, 하늘에서 온 아버지, 천부. 웅녀는 땅에서에 살고 있었던 엄마, 지모, 천부, 지모, 형, 설화입니다. 천상계의 환웅과 지상계의 웅녀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점에서 신성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단군 왕검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어때요? 우와, 우리 임금님은 하느님의 손자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 자체가 민족적 자긍심이 될 수가 있지. 단군 왕검은 당,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는 경인년, 요 정도면 어때요? 엄청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당요가 즉위한 원년이 무진년이 되니까 50년은 따지면 경인이니 경인년이 아니라 정사년인데 뭐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뭐 암튼 여기에 평양성 지금의 서경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 이름이 세워졌죠? 건국. 아, 맞아. 이거 건국신화였었지. 건국신화.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건국신화의 포괄적 증거물. 신화의 증거물은 포괄적이군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국의 역사를 함께 제시해서 밑줄 고구려 건국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나라 이름, 건국년도, 도읍지를 제시하며 건국신화로서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근데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는 없다고 이제 고구려도 이제 서서히 사라져 갈 거죠.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혈산, 궁홀산, 어떤 곳에서는 궁이 방으로 되어 있고 뭐 방홀산 이렇게 이름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또는 금미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백악산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 비현실적이지. 신화의 신성성.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단군 왕건이라는 건뭐한 개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분, 직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15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거지.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던 기묘년에 주나라 무왕이 기자라는 사람한테 "옛다 저땅 네가 먹어라" 라면서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단군은 장단경 황해도 지역으로 옮아져 갔다가 그 뒤로 아사달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와서 살면서 어머 산신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08세였었다. 신선이 산신 신이 된다고? 대통령이? 왕이? 재정일지. 한 시대의 통치자가 신격이 되었습니다. 신성성을 드러내주고 있어. 이러한 것들. 됐을까요? 온통 비유상징, 비유상징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찾으려고 애쓰시면 된다. 219쪽 보러 갈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계도 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빈칸을 채워봅시다. 옆에다가 또 쓸게요. 환인 1대, 환웅 2대, 단군 3대. 환인, 천상계의 존재, 하느님으로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환웅,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합니다.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쓸까요? 뭐라고 쓸까? 천상과 지상을 연결합니다. 천상, 지상 연결. 단군. 고조선을 건국해 웅녀 엄마 봐야지. 환웅이 제시한 금기를 지켜 곰에서 인간이 되었다.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습니다. 곰숭배 부족일 것이다. 단군, 고조선을 건국해서 1500년 동안 다스리고 아사달에 돌아와서 산신이 되었습니다. 오, 지배자였죠.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전에 건국을 했고 뭐그 정도지 뭐 재정일치 사회를 나타내는구나. 밑에 2번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근원을 말해주는 태초의 이야기로서 건국 신화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건국 신화는 국가 건설의 정당성, 왕권의 전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건국의 주체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신성한 혈통임을 강조한다. 야, 내가 오늘부터 니들 다스릴 건데, 니가 뭔데? 내가 누구냐면, 그런 얘기 해주는 거. 그래서 대개의 이들은 출생 과정이 신이하다. 건국의 주체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신성한 장소도 있습니다. 어디? 신단수. 그래서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는 상징적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짐작해 봅시다.
옆에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건국 신화로서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환웅은 바람비 구름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곰을 인간으로 바꿀 수 있죠.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해서 1500년 살고 신선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손자, 그 이상으로 어떻게 신성한 혈통이 어딨어? 고귀한 존재, 신이한 출생,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 곰에서 인간으로 변한 옥녀와의 혼인으로 태어났지. 신성한 장소, 어디라고 했었더라? 신단수 아래에. 지상과 하늘을 연결해 줍니다. 환웅이 내려왔다. 신성한 장소다. 됐나요? 밑으로 내려가서 환웅이 신하들 3명 데리고 왔는데 누구? 풍백, 우사, 운사. 각각 바람, 비, 구름. 농경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당시 사회가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을 거다라는 걸 짐작으로 해줍니다. 니들 농사 짓냐? 내가 맘만 먹으면 너희들에게 비를 줄수 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뭐 유목민족이야. 니들이 뭐 유목민족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양떼들이 먹을 풀밭으로 너희들을 안내해주겠다.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지. 곰이 사람이 되는 과정을 떠올려보고 이를 바탕으로 환웅과 옥녀의 혼인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사람과 곰이 만납니다. 이 이야기인 건데 일단 첫 번째, 곰이 인간의 옥녀가 되는 건 시련을 겪고 태어나는 밑줄 통과 의례. 곰은 통과 의례를 거쳤다. 여기에 인본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사람이 됩니다. 곰이 인간이 되어 천상 혈통인 환웅과 혼인하는 것은 인간과 신의 결합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곰과 호랑이는 서로 다른 두 부족을 숭배하던 상징물로 이해합니다. 곰과 호랑이는 그냥 부족이다, 부족. 곰이 인간이 된건두 부족의 경쟁에서 곰 숭배 부족이 승리한 것. 환웅과 옥녀의 혼인으로, 어디가 있어? 환웅으로 대표되는 세력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했다. 근데 조금 구별하면, 환웅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원래 온게 아니라 따지면 약간 좀 굴러 들어온 돌 같은 느낌? 그래서 이주족.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원래 그 땅에서에 살고 있었죠. 선주족. 선주족과 이주족이 결합을 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 됐나요? 다음 페이지. 민담으로 전해지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바탕으로 설명해 봅시다. 민담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 어디에 들어간다? 설화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신화와 달리 민담은 흥미 위주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시 공간적 배경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인데 옛날 어느 날 어떤 마을에 이러면은 다 민담인 거야. 증거물도 없어. 재미를 위주로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렇지. 민담은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자식을 기원하여 뱀 아들을 낳았다. 이웃집의 새 딸이 아이를 구경하러 왔다가 뱀 아들을 보고 셋째 딸만이 호감을 여겨서 뱀 아들이 자라서 어머니에게 이웃집 딸과 혼인해달라고 했으나 두 딸은 거절하고 셋째 딸이 좋다고 해서 혼인을 했는데 세상에 첫날 밤에 잘생긴 남자가 되었어. 그 뒤로 뱀 신랑이 낮에는 뱀이고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얼마 뒤에 완전히 뱀 허물을 벗었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뱀이 완전히 사람이 되었어. 동물이 사람이 되었어. 이거는 단군 신화하고 비슷하네. 뱀 신랑은 셋째 딸에게 허물을 보여주면서 남들에겐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과거를 보러 떠나갔지. 금기죠.
단군 신화에도 금기 있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 사이에 셋째 딸의 실수로 두 언니들이 뱀 허물을 발견하고 태워버렸죠. 뱀 신랑은 허물 타는 냄새를 맡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선 결국엔 실패했네. 남편을 찾아 나선 셋째 딸은 밭 가는 사람, 빨래하는 여자 까치에게 길을 물어 마침내 지하 세계로 가서 남편이 사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뱀 신랑은 새 여자와 혼인해서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셋째 딸은 노래를 불러 뱀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셋째 딸은 새 여자와 물기러 오기, 호랑이 눈썹 가져오기 등의 내기를 해서 이기고 드디어 뱀 신랑과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얘도 일종의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 통과의례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통과해야 신랑 원래 만나서 다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군 신화와 구렁덩덩 신선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첫 번째, 동물이 변신한다. 금기가 있다. 통과의례가 있다. 요세 가지 공통점. 차이점은요, 단군 신화에는 어떻게 증거물이 있고, 구렁덩덩 신선비에는 증거물이 없고,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신성성을 지닌 인물들이고, 구렁덩덩 신선비에는 따지면은 평범한 인물이지. 시간이나 시간은 하면 어디가 있어? 시간으로 따지면 나라와의 세운은 건국 시기와 일치를 하고, 구렁덩덩 신선비에서의 시간은 막연한 시간이지. 됐을까요? 뭐그 정도의 차이점이 또 있다더라라는 것들. 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구렁덩덩 신선비와 같은 민담이 전승자의 태도와 전승범이가 신화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체크하러 갑시다. 신화의 전승자는 이야기가 진실되고 신성하다고 믿지만, 민담의 전승자는 그냥 재미로만 이야기합니다. 신화는, 당신이 알고 있는 신화 뭐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단군 신화. 처럼 신화는 민족적 범위에서 전승이 되지만 이딴 류의 얘기는 전세적으로 많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앞에 여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랑 방금 이렇게 써드린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 당신 시험 보시는 데에는 중요할 거다. 됐고, 됐고, 오늘날에서도 어디 있을까요? 이런 옛날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상해. 당신도 어릴 때 이런 단군 신화, 이런 옛날 이야기 동화책 읽었고, 나도 읽었고, 우리 딸내미도 이런 동화책 옛날에 어릴 때 읽었었지.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설화는 오늘날에도 새롭게 재창작됩니다. 현대에도 설화가 꾸준히 재생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상상력 자극하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재밌지. 읽을수록 궁금하잖아요.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호기심을 자극해서 감동과 즐거움을 줍니다.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됐을까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 몇 군데다가 체크만 하면 됩니다. 고조선의 형성과 왕권의 성립 과정을 기술한 건국 신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기 구조. 고조선은 신성한 혈통의 나라다. 건국의 주체가 일반인이 아니다. 신성시 된다. 건국 신화의 특징이다. 단군 신화는 서사 구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과 의식, 종교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천부인은 임금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물.
풍백우사운사는 농경생활.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물, 신성한 곳. 이를 통해 건설되는 신신은 임금으로서의 권능과 무당으로서의 주술을 동시에 발휘하는 신성한 장소. 한 번만 더 쓸게요. 뭐라고? 아,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려준. 한편 곰이 음녀가 되는 것은 죽음의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나는 통과의례로서 제의적 성격. 곰 토테미즘 반영.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니까 일단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단 얘기지. 인본주의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암튼 동물이 사람이 되는 변신화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못 티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MOTIF. 후대의 문헌까지 면면이 이어져 옵니다. 민족문화 속의 단군 신화. 우리 민족의 사상과 생활이 녹아있는 단군 신화는 오늘날 우리 생활과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칩니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 인간의 이념은 고대에서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정신의 바탕. 나라를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거. 그러려면은 나라 세우고 아니면 세우지 마, 임마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현재에는 교육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인문중심 교육 이념의 근간을 이룹니다. 쑥과 마늘을 먹어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고 아기를 낳은 산모가 첫째, 둘째, 셋째, 3, 7의 21일 동안 삼신 할머니에게 밥과 구멍을 떠넘기는 것, 3, 7일 동안 금주를 치는 것등 단국신화에 나타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숨쉬고 있습니다. 단군신화는 서로 다른 집단이 화합하면서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땅에서 살고 있었던 부족들이 어울리니까. 이질적 요소를 인내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계화의 물결에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줍니다. 5000년 전에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서로 어우러져 살려고 했었는데, 아유, 이 새끼들, 니들은 왜 이렇게 찢고 붙고 싸우고 있냐? 이런 거겠죠. 그냥 뚝 하고 단군이 나타나서 나라 다스리면 되지를 않나? 그런데 왜 3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갑자기 3대 이야기하냐? 일단 체크. 주몽신화도 3대 구조다. 이 이유는 주인공들의 혈통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거든? 할아버지도 대단해. 주인공의 비범함과 신성성을 부각해 줍니다. 단국신화에 나타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어디가 있냐? 단군신화에서 요말 정도는 기억해 줄게요. 환웅은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온갖 일을 주관합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적인 삶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인 겁니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